안녕하세요. 뉴탐스런 법과 정치 강의하는 황승민입니다. 공부가 안 될 때는요, 특별한 방법 없으니까 꼭 참고 해 나가시면 됩니다. 수험생활 그렇게 해 나가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 저번 시간부터 이번 시간까지 하는 게 2시간 하루에서요. 이 유언과 상속과 관련하는 내용을 정리하고 있고요. 이번 시간에도 무언가를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하는 게 저번 시간 말미에 얘기했듯이 동시사망, 유류분, 그 다음에 대습상속 요 세 가지 개념을 배우고 여러 가지 응용을 한다 그랬죠. 일단 저번 시간에 한 거 유언과 상속과 관련되는 기본적인 거를 먼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41번입니다. 자, 기간 제한 없이 아무 때나 상속을 포기한다? 아닙니다. 상속이 개시됨을 알았을 때부터 세 달입니다. 42번.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포기한 상속분은 동순인 상속인에게 승대된다. 이런 얘기했죠. 선생님이 빚이 있다. 그래서 선생님 부인이 포기했다. 선생님 아들이 포기하지 않으면요. 선생님 부인이 포기한 그 부분이 있죠. 그것을 선생님 아들이 승계를 하게 됩니다. 맞죠? 그래서 오 하시면 되고요. 43번. 상속 시에 단순 승인을 하면 특별한 법률 행위가 필요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 44번. 한정승이라면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그 빚을 갚지 않아도 되고요. 상속재산 플러스가 빚 마이너스보다 크면 그 남은 재산은 내가 가져갑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O 하시면 되고요. 45번. 단순승인이라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갑의 채무를 이행하면 된다. 단순승인 아니죠. 싹 다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X. 46번. 유언에 의해 상속권 인정됩니까? 이거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인정될 수 없다 그랬습니다. X. 47번. 법인은 상속권자가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습니다. 상속순위 혼자 중얼중얼 한번 해보세요. 그 중에 회사라는 게 있어요? 우리 아빠는, 내 아빠는 회사랑 꼭 결혼한 것 같아. 진짜 결혼했습니까? 아니에요. 아빠의 배우자는 엄마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틀리고요. 48번. 조부만 있고 조부만 있는 경우에 조부모는 상속권을 가질 수 없다. 부모가 없고 조부모만 있는 경우에는 조부모가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직계존속 위의 사람 아닙니까? 그럼 직계존속은 가장 근친의 직계존속에게 상속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계시면 아빠, 엄마가 상속을 받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2순위일 때. 그리고 아빠, 엄마 안 계시면 조부모가 받는 것이고요. 그래서 48번은 X. 그 다음 49번.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유증 목록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하였다면 해당 유언서는 무효라 그랬죠. 자, 스스로 필 쓴 것만 유효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250번 잠깐 봅시다. 갑은 28억 원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28억. 유족으로는 갑의 엄마, 을이 있고 그 다음에 병, 정, 갑과 전처 사이에서 낳은 자식, 무, 갑과 현재 배우자 사이에서 낳은 자식. 그러니까 이거는 병, 그죠? 병과 그 다음에 갑과 사이에서 낳은 자식, 그 다음에 기, 갑의 여동생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상속권자 1순위가 있죠. 누굽니까? 병, 그 다음에 정, 그 다음에 무, 이렇게 하죠. 그래서 병은 7분의 3을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정은 얼마 가져갑니까? 7분의 2 가져가고 여기는 7분의 2를 가져. 그러면 28억에 대한 7분의 1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7, 4, 28. 어떻게 되겠습니까? 7분의 3이니까 4, 32. 12억을 가져가죠. 12억. 그리고 정은 28억 곱하기 7분의 2니까 7, 4, 28, 4, 28. 8억을 가져가죠. 모두 8억 가져갑니다. 그래서 12억, 8억, 8억 이렇게 가져간다. 됐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을과 그리고 여기 기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순위에서 밀려나죠. 오케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저하고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정리했고요. 그리고 이제 좀 난도가 있는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 정확히 알고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세 가지 주제 먼저 알려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쫓아와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
어렵다라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렵고요. 쉽다고 하면 아주 쉽게 정리할 수 있는데 정리를 할 때요. 정리를 할 때 반드시 나중에 계속 그 얘기하겠지만 정리의 주인공은 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내가 상속을 받는다. 내가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부하는 거니까. 알겠죠? 공부하는 거니까. 자, 첫 번째 동시사망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시사망. 자, 이 동시사망이라 함은 무슨 뜻이냐? 동시에 죽은 겁니다. 동시에 죽은 거예요. 자, 뜻을 먼저 얘기할게요. 동일한 사고로, 동일한 위난으로 2인 이상이 사망한 경우입니다. 다시 한번. 동일한 사고로 인해서 2인 이상이 사망한 경우를 동시사망이라고 합니다. 됐죠? 이 경우에 사망한 사람 간에는 동시 사망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사망한 사람 간에는 동시 사망으로 추정합니다. 추정이라는 말의 뜻은 일단 법적 결과를 확정지어 놓고 일단 그리고 반대의 증거가 출현하면 그 반대의 증거대로 가는 것 요게 동시 사망의 추정입니다. 됐죠? 그리고 동시 사망자 간에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사망한 사람 그러니까 동일한 사고로 두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사망한 사람 간에는 동시에 사망으로 추정되고요. 만약에 반대의 증거가 나왔다. 누가 먼저 죽었다. 누가 나중에 죽었다. 라는 반대의 증거가 나오면 그 반대의 증거대로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 동시 사망자끼리는 뭐라고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요거 기억을 먼저 해두십시오. 자 이렇게 딱 설명하고 넘어가도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맞추기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을 설명하려 합니다. 자 잘 보십시오. 자 선생님 엄마 그 다음 선생님 그 다음에 선생님의 엄마를 이렇게 해야 되겠군요. 선생님의 부인 네 선생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YS는 선생님 엄마입니다. 선생님 엄마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럴 때 선생님과 요 선생님 아들 녀석이 있을 때 얘네 둘이 너무너무 어디 놀러 가고 싶어가지고 어딜 가느냐 해외여행을 갑니다. 뭐 몰디브 간다고 칠까요? 그러면 이 해외여행을 가는데 가다가 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요 S와 G가 어떻게 됩니까? 동시 사망하게 되는 비행기 사고가 발생합니다. 됐죠? 그래서 어떤 항공기가 비행기 추락사고가 나가지고 요렇게 죽었다라고 치자고요. 알겠습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자 그러면 이 경우에 동시 사망의 추정이 이루어집니다. 됐죠? 그러면 선생님하고 선생님 아들이 죽었으니까 당연히 슬픔에 굉장히 힘들어 하겠죠. 그런데 돈적인 측면 볼게요. 돈적인 측면 선생님과 선생님 아들이 죽었는데 선생님 아들의 애기니까 어린이니까 뭐 돈이 있겠습니까? 뭐 자기 재산 지금 40만원 있다고 뭐 맨날 자랑하고 그러는데 세뱃돈 받고 그러는 거니까 재산 없어요. 선생님 재산이 10억이라고 칠까요? 그러면 선생님 재산 상속에 대해서 슬프겠지만 누가 기분 좋아할까요? 동시사망이 딱 되면 누가 좋아할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동시사망이 되면 선생님 재산은 G에게 상속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니까는요. 동시사망한 사람끼리는 상속권이 없다니까요. 됐습니까? G에게 안 갑니다. 그러면 선생님에게는 직계 비속이 없는 거랑 똑같은 결과잖아요. 그러면 누가 좋습니까?
YS가 좋은 거죠. 만약에 동시 사망이 되지 않았다면, 선생님이 그냥 죽었다면 먼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YS는 상속권이 없죠. 왜? 직계비속이 있으니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받게 되는데 동시 사망이 되니까 선생님 엄마가 받게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 이 동시 사망의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Y와 그 다음 YS가 받게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Y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 아니 YS가 2, Y는 3이니까 얘는 5분의 2, 얘는 5분의 3이겠죠. 그러니 10억에 대한 5분의 3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6억. 근데 YS는 10억에 대한 5분의 2니까 4억을 상속하게 된다. 오케이. 됐습니까? 이게 동시사망이에요. 됐죠? 됐죠? 그런데 그 다음 사례가 있어요. 그 다음 사례. 선생님 아들 지금 수영장 다니면서 이제 평영까지 배웠거든요. 평영까지 접영 하나 남았다고 그러는데 평영, 자유형, 배영, 평영을 하는데 자 바다에 떨어졌어요. 바다에 떨어졌는데 9살짜리가 5km를 자유형, 배영, 접영을 평영을 통해서 막 기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올라왔습니다. 부트로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그 인근에 그 지역에 언론사가 난리 났을 거 아닙니까? 저 꼬마애가 5km 왔다 그러면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근데 기자회견 하다가 죽었어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S와 G 중에서 S와 G 중에서 S보다 G가 나중에 사망한 거죠. 됐습니까? S보다 G가 나중에 사망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자회견하다가 그렇게 됐으니까. 자,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잘 보세요. S가 G, 왜 G가 나왔습니까? 맞죠. S보다 G가 나중에 죽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S가 죽고 G가 나중에 죽었으니까 이거는 동시 사망의 추정이 깨진 거죠. 그럼 반대의 증거로 간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겠네요. G와 Y가 상속권자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런데 이 G는 바로 죽었으니 바로 또 상속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9살 배기가 배우자가 있겠습니까? 직계 비속이 있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러면 이 G의 재산은 Y에게로 직계 존속에게로 상속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Y는 결론적으로 10억을 단독 상속하게 된다. 됐습니까? 됐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까요? G보다 S가 나중에 사망했다 라고 한번 쳐보자고요. 선생님이 5km 수영하고 와가지고 기자회견하다가 우리 아들 이러면서 죽었다 라고 이제 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잘 보세요. 선생님이 나중에 죽었어요? 그러면 선생님 아들은 이미 죽었죠. 그러면 선생님 아들이 이미 죽었으니까 직계비속이 없는 거예요. 직계비속이 없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Y와 YS가 있을 때 Y는 6억, 그 다음 YS는 4억을 상속하게 된다. 오케이. 그러면 정리. 동시사망의 경우는 요것과 연동되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다. 됐습니까? 이게 동시사망입니다. 그래서요. 자, 시험지 이렇게 나오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동시사망이라고 하는 건 상속순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나오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습니다.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죠. 됐습니까?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게 동시사망의 추정에 대한 내용이다. 됐죠? 오케이. 자, 추정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라고요? 일단 증거가 확실하지 않으니 확정을 지어놓고 반대의 증거가 나오면 그 반대의 증거대로 가는 것. 됐죠? 간주라는 게 있는데 이 간주라고 하는 건 반대의 증거가 나와도 반대의 증거가 없어지는 겁니다. 추정은 법적 확정력이 굉장히 약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만 기억해 두시고요. 일단 여기에 선생님이 이렇게 세 줄 써드렸죠? 요 세 줄 써드린 거 이론적으로 먼저 잘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례 들었죠? 사례를 더 정확히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두시면 됩니다. 동시사망 하나 정리했고요. 그 다음 대습상속 한번 볼게요. 대습상속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대신 상속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 또는 대위 라는 뜻을 말을 하는데 이 대습 상속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자,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집입니다. 됐죠? 이렇게 되는데 이럴 때 잘 보세요. 상속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요거는 선생님 말을 만든 겁니다. 다. 자, 먼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하는 것 요 말을 이해하시면 대습상속 다 끝나요. 다시 한번 대습상속이라는 말은 상속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하는 것 됐죠? 라임이 좀 있죠? 그런데 이게 대습상속인데 잘 들으세요. 선생님 아버지가 계시고 선생님이 있습니다. 선생님이요. 예를 들어 2014년도에 죽었습니다. 2014년도에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고 HS가 이 S의 아빠인데 2015년도에 사망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들이 아빠보다 먼저 죽을 수 있습니까? 아 죽을 수 있잖아요. 알겠죠? 지금 법과 정치입니다. 왜 자꾸 죽는 얘기 하세요? 아 법과 정치가 이런 걸 다루니까. 알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상속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습니다. 이 말이 이해되나요? 자 보세요. 상속인 누구겠습니까? 상속인 S가 피상속인보다 누구? HS보다 먼저 사망했죠. 됐습니까? 그러면 상속인이 상속하는 것 상속인 누구겠습니까? S의 상속인 누구겠습니까? Y와 G가 상속하는 것 요게 대습상속입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아빠가 안 계세요. 근데 할아버지는 계세요. 그 다음에 우리 아빠의 배우자인 우리 엄마와 그 다음에 우리 아빠 돌아가신 아빠와 우리 엄마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 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직계 비속으로 넘어오죠.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서 여기로 넘어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없죠. 그럴 때 Y와 G가 상속인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요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게 대습상속이에요. 자, 이런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S가 이제 죽지 않았어요. 이거는 그냥 사이드로 알아두세요.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자 S가 HS를 죽였습니다. 그럼 상속권이 박탈되죠. 상속권 박탈됩니다. S가 HS를 죽였어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HS의 재산이 있으면 HS의 재산이 상속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S는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상속권이 박탈되니까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러면 HS의 재산은 S는 못 받지만 Y와 G는 받습니다. 이 경우에도 대습상속은 돼요. 알겠습니까? 근데 그쵸? 고등과정에서 이런 거 얘기하는 좀 부도덕한 것 같죠? 느낌이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닌데 대습상속은 이러한 경우다. 됐죠? 그러면 여기서 봐야 될 게 무엇이냐? 요 상속인이 있습니다. 요 상속인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쵸? 똑같습니다. 요 상속인은 피상속인보다 먼저 죽은 경우죠. 그럼 이 먼저 죽은 상속인은 누구여야 되느냐? 다시. 이 먼저 죽은 상속인은 누구여야 되느냐? 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 먼저 죽은 경우에
대습 상속이 이루어지느냐. 요 경우입니다. 일단 이 경우는 누굽니까? HS의 자식이죠. 직계 비속. 직계 비속이 직계 존속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됐죠? 그 다음 형제 자매의 경우입니다. 알겠죠? 직계 비속 또는 형제 자매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 발생하는 게 대습 상속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걸 잠깐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조금 어려운데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법과 정치 과목을 하는 것 자체가 위대하니까. 자, 여기 볼게요. 선택자 수가 너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쵸? 사탐선생님도 다 알거든요. 제일 실제로 현실에 도움되는 건 법과정치입니다. 실제로는. 근데 내용 좀 많다 보니까 좀 이제 학생에서 선택을 안 하는데 선택 한번 해보세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확실해요. 자, 보세요. A가 있어요. A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볼까요? A가 있어요. A가 있어요. A의 자식이 B입니다. B입니다. 그리고 A와 AA 간에는 무슨 관계냐? 형제 자매의 관계입니다. 형제 자매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A와 AA의 조상은 안 계세요. 안 계십니다. 그리고 AA는 독신녀입니다. 독신녀니까 당연히 뭐겠습니까? 배우자는 없고요. 그 다음에 아기는 양자 입양을 한 적이 없어요. 됐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AA의 재산이 한 10억 정도 된다라고 칠까요? 10억 정도? 그런데 이 A가 이미 사망했습니다. 이미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AA의 재산은 10억인데 일단 AA가 돌아가실 때, 죽을 때 배우자 있습니까? 없죠. 직계비속 있습니까? 없죠. 직계존속 있습니까? 없죠. 1, 2순위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 경우에 형제자매가 있는데 형제자매가 먼저 돌아가셨죠? 그 경우에 AA의 재산은 B에게 옵니다. 알겠습니까? 이것도 대습상속의 경우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고. 자, 됐고요. 그리고 대습상속 알아두시고 그 다음 주제에 가장 출제가 잘 되고요. 출제될 때마다 틀리는 학생들, 끊임없이 틀리는 주제. 뭐가 있느냐? 유류분이라고 하는 제도를 공부합니다. 유류분. 유류분 아주 중요합니다. 요거 여러분들 그 종합편성 채널 있죠? 뭐 JTBC, MBN, 뭐 그다음에 채널 A, 그다음에 TV조선 이런 이제 종편이라고 하는 종합편성 채널이 있잖아요. 이 종편에서 가끔가다 이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이런 게 이제 한 번씩 나오는데 거기에서 어떤 변호사님이 나오셔가지고요 유류분을 설명하는데 거기에 이제 패널들과 그다음에 그 방청객에 오신 분들 있죠? 약간 오바 좀 하시는데, 그죠? 근데 그분들이 굉장히 놀라는 제도가 유류분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거는 인정하는 나라가 있고요. 인정하지 않는 나라도 있어요. 우리나라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유언을 많이 하는 편의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법정 상속이 많이 이루어지는 나라로서 이 유류분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유류분이라고 하는 건 자, 이겁니다. 피상속인의 유증에 대해 피상속인의 유증에 대해서 상속인의 생계 보장을 위해 일정 비율의 상속을 인정하는 제도. 요 말을 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유류분이라는 말의 뜻은 피상속인의 유증에 대해서 상속인의 생계 보장을 위해 일정 비율의 상속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무조건 사례를 접목시키면 돼요. 무조건 사례를 접목시키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이 있고 선생님 부인, 선생님 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의 재산은 부동산, 동산 합쳐서 10억입니다. 자, 그러면 계산 잘하라고 그냥 10억 하는 거예요. 100억이라고 하면 조금 오버하는 것 같고, 그래서. 자, S의 재산은 G입니다. 그러면 이 S의 재산은 G와 Y가 봤는데, 그럼 G는 어떻게 됩니까? 법정 상속액은 4억이죠. 그럼 Y는 법정 상속액이 얼마입니까? 6억이죠.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2대 3 비율입니다. 그렇죠? 5분의 2, 여기는 5분의 3입니다. 10억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 S가 죽을 때요. S가 죽을 때 재산은 10억이에요. 상속세 같은 거 우리는 공부 안 합니다. S가 죽게 되는데 그러면 Y와 G는 그 이후에 자신들은 어떻게 살까라는 걸 고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겠죠. 아, 내 남편, 내 아빠의 재산은 10억이니까 그거 갖고 이렇게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구나 라고 계획을 잡을 수 있죠. 이게 나쁜 짓입니까? 아니에요. 이게 왜 나쁜 짓입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런 경우인데 이 S가 갑작스럽게 Y와 G의 믿음에 배반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 S가요. S가 어떤 재단에다가 10억을 기부한다는 유언서를 남긴 겁니다. 그럼 10억이 가겠죠. 장학재단에 10억이 갑니다. 그럼 Y와 G는 뭐 어쩌든 뭐에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 보세요. 피상속인 누굽니까? 피상속인이 S. 피상속인 S의 유증에 대해서 유언에 대해서 상속인의 생계보장 상속인 누굽니까? 상속인 Y와 G가 되겠죠. YG의 생계보장을 위해 일정 비율의 상속을 인정하는 것. 이게 유류분.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이런 뜻입니다. 이게 유류분의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는 지워도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요. 그 유류분의 비율을 볼게요. 유류분의 비율. 자, 첫 번째. 직계 비속과 배우자.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얼만큼 청구하는 것이며, 그 다음 직계존속과 형제, 자매는 얼마를 청구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명쾌하게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접근해 보세요. 이 위를 A라고 밑에를 B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A, B 중에서 비율이 어디가 더 높아야 될 것 같습니까? 느낌이. A가 높아야죠. 됐죠? 높아야 됩니다. A가. 그리고 B는 약간 낮습니다. 그러면 직계비속과 배우자는요. 뭐냐? 이거예요. 상속재산에다가 2분의 1을 청구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상속재산의 2분의 1, 절반입니다. 그리고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요. 상속 재산 중에서 3분의 1을 청구하는 겁니다. 별거 아니죠? 자, 볼게요. 퀴즈. 유류분을 2분의 1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3분의 1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맞아요? 틀려요? 다시. 유류분을 2분의 1 청구하는 사람과 3분의 1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동시에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잘 생각하세요. 상속 제1순위가 누굽니까?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는 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는 형제, 자매입니다. 4순위는 사촌 이내 관계를 쪽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직계비속과 배우자 1순위죠. 이렇게 청구할 때 2분의 1 청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2순위로 갈까요? 직계비속이 없고요.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하는 경우도 있죠. 상속을. 그 경우에는 2분의 1, 3분의 1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경우. 그러면 상속순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중에 상속순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4순위자는 청구할 수 없어요. 사촌 형제자매는 아니 그 사촌이나 관계결정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요 내용을 일단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암기한다고 해서 문제 맞추는 게 아닙니다. 이게 법과 정치의 매력이에요. 외운다고 해서 탁탁탁
그런 문제 안 나와요. 나오긴 나오겠지만 응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잘 보세요. 자, 쉬운 사례를 한번 봐봅시다. 잘 볼게요. S와 Y와 G가 있는데 선생님의 재산이, 자, 이번에 좀 많이 써볼까요? 자, 100억을 써봅시다. 재산이 100억입니다. 그런데, S가 모 장학재단에다가, 기부를 했습니다. 얼마 기부했느냐? 100억의 재산 중에서 100억을 기부하였습니다. 100억의 재산 중에 100억. 그리고 재단에다가 100억의 재산 중에 90억, 80억, 70억, 60억, 50억, 40억, 30억을 기부했다라고 치자고요. 각각의 사례입니다. 그럴 때, Y와 G의 유류분액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유류분액. 자, Y하고 G 한꺼번에 구할 수 있나요? 구할 수 있죠. 왜? Y하고 G는 직계 비속과 배우자니까 다 2분의 1 청구권자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왔듯이 배우자와 직계 존속이 청구하는 경우는 따로따로 구별해야 돼요. 자, 그럼 볼게요. Y하고 G는 어떻게 하느냐?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어요. 자, 100억 중에 100억을 기부했습니다. 그러면 YG는 유류분액을 얼마 청구하느냐? 절반짜리니까 50억을 청구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50억. 이해되시나요? 50억이에요. 그 다음에 90억을 기부했습니다. 90억. 그러면 45억을 기부하면 됩니다. 아, 그 유류분 청구하면 됩니다. 어디다가 청구하는 거예요, 대체? 장학재단에다가. 여기다 청구하는 거죠. 그 다음 여기는 40억을 청구한다. 여기는 35억을 청구한다. 각각의 사례니까 25억을 청구한다. 20억을 청구한다. 15억을 청구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틀리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정리하셔서 틀리면 돼요. 괜찮아요. 틀리려면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근데 틀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틀립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 잘못된 겁니다. 자, 이거는 뭐에 대해서 절반을 한 겁니까? 유증액에 대해서 절반 청구한 거죠. 유증액. 그런데 여기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직계 비속과 배우자는 뭐에 대한 절반이라고요? 상속액수에 대한 절반, 절반입니다. 됐습니까? 유증금액에 대한 절반이 아니에요. 유언금액에 대한 절반이 아니에요. 됐습니까? 절반 3분의 1. 유증금액이 아니에요. 상속금액에 대한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지 맞느냐? 100억 중에 100억을 기부하였습니다. 그럼 남은 재산 있어요? 없어요? 없죠? 0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50억을 청구합니다. 요건 맞아요. 그런데 90억을 기부했어요. 그럼 남아있는 재산이 얼마입니까? 10억 남아있죠? 10억이 남아있고 얼마를 받아내면, 유류분해로 받아내면 50억을 채울 수 있어요. 얼마? 40억이죠. 느낌 오십니까? 그럼 여기다 딱 써드릴게요.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절반을 청구하는 건데 이거는 더 쉽게 표현하자면 이거 뭐냐? 전체 재산의, 상속 재산의 절반을 채우는 게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절반 채우기 게임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여기 3분의 1은요 뭐냐? 상속 재산의 3분의 1을 채우는 게임이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쉽겠죠? 그럼 보세요. S가 재단에다가 80억 기부했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재산 얼마입니까? 20억 남아있으니까 유류분해액은 얼마입니까? 30억. 여기 20억. 여기는 10억. 그러면 재단에다가 50억을 기부했습니다. 그럼 유류분해액은 얼마 청구하면 됩니까? 0. 0을 청구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요게 맞는 겁니다. 요게 맞는 거. 다시 한번. 유언 금액에 대한 절반 또는 3분의 1이 아니고 상속 재산에 대한 금액이다라고 하는 거 딱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이걸 지우고 사례를 한번 봐볼게요. 잘 보세요. 자, 아까 얘기했던 사례입니다. S, 선생님 엄마, 그 다음에 선생님 부인, 그 다음에 선생님 아들이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S에게요, 10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G하고 해외여행을 가다가 동시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 S가 장학재단에다가 10억을 기부하였습니다. 10억을 기부했어요. 10억의 재산 중에 10억을 기부했습니다. 됐죠? 그러면 동시 사망했습니다. 자, 그 경우에 상속권자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누구? 배웠어요? 누구? 동시 사망한 사람끼리는 상속이 안 된다 그랬죠?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YS는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봤죠? 그럼 동시 사망이 되면 Y, S와 Y가 공동 상속인이 되죠. 됐습니까? 그러면 YS는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 원래 법정 상속은 얼마였어요? 4억. 여기는 6억이죠. 됐습니까? 6억 아닙니까? 그럼 YS는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2억이죠. 여기는 얼마입니까? 3억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5억.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됐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 직계 존속은 2분의 1짜리예요? 3분의 1짜리예요? 3분의 1짜리예요. 3분의 1짜리. 됐죠? 그러면 4억에 대한 3분의 1짜리니까 3분의 4억이죠. 됐습니까? 3분의 4억. 됐죠? 그럼 1억 조금 넘겠죠. 1억 한 3, 4천 받겠죠. 그 다음에 이 Y는 6억에 대한 절반짜리니까 얼마? 3억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 어쨌든 여기서 직계 존속과 배우자가 동시에 상속하는 경우에는 그냥 반을 그냥 퉁 쳐서 정리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이렇게 해두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뭐냐, 이 유류분과 대습상속과 동시사망 이 세 가지의 경우를 정리를 좀 해둘 필요가 있다. 이게 학교 선생님이 좀 꽈서 내죠. 그럼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인지 이해도 못하고 그냥 틀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사례, 접목시켜드렸던 사례 잘 정리해두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됐죠? 그러면 문제에 어떻게 접목되는지 한번 구경 한번 해봅시다. 자, 173쪽에 5번을 먼저 구경을 먼저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구경한다고 해서 진짜 구경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직접 풀어보시고 보셔야 됩니다. 113쪽. 자, 다음은 갑의 가계도 이다. 이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분들 시험에서요, 이 제시문으로 나와가지고 글로 어떻게 됐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계도를 그리면 훨씬 쉬워요. 자, 이렇게 되는데 병이 있어요. 엄마네요. 그럼 갑의 엄마고 갑과 을은 결혼했고요. 그 다음에 정남과 무녀를 낳네요. 갑의 재산은 4억, 부동산은 10억, 채무는 없습니다. 재산은 총 14억이네요. 됐죠? 이렇게 해두시면 됩니다. 자, 기업 을정무의 법정상속분은 동일하다. 아니죠. 을이 0.5를 더 받는다 그랬죠. 50%를. 그래서 기억은 틀리고요. 그 다음 니은 갑이 유언 없이 사망하였을 경우에 법정상속인은 을병정무? 을병정무? 뭔 소리입니까? 상속인의 상속순위는 직계 비속 플러스 배우자, 직계 존속 플러스 배우자죠. 직계 비속 있으면 직계 존속은 못 받습니다. 병은 못 받습니다. 맞죠? 병은 못 받습니다.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 디귿. 갑이 유언 없이 사망하였을 경우에 을이 받게 될 법정 상속분은 6억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4억이니까 7분의 3이겠죠. 그러면 4억에 대한 7분의 3이니까 7이 14, 2, 3은 6 해서 6억 원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직계 비속들은 4억씩 받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딕은 맞고요. 리을, 갑이 자신의 전 재산을 정에게 상속한다는 유언을 남겼을 경우에 을과 무는 정의 상속분 일부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장학재단의 사례만 들었죠?
그렇다고 해서요. 이 자기 자식에게 한 경우에 이 사람들 할 수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기가 받을 금액의 절반을 청구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됐죠? 그래서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다음 사례에서 무가 물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갑은 정과 함께 캠핑을 갔다가 갑자기 쏟아진 폭우로 급류에 휩쓸렸다. 캠핑 가시면 진짜 조심하셔야죠. 갑은 구조대에 의해 구조되었지만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었으며 정은 익사했다. 이틀 후에 갑도 사망했다. 그런데 갑은 자신의 부동산을 띵띵재단에 기부한다는 유언장을 작성해 두었다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갑은 정과 함께 캠핑을 갔다가 갑자기 쏟아진 폭우로 급류에 휩쓸렸다. 네, 갑은 구조대에 의해 구조됐던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었으며 정은 익사했어요. 이틀 후에 갑도 사망했다. 이 사람은 나중에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갑은 자신의 부동산을 땡땡재단에 기부한다는 유언장을 작성했답니다. 땡땡 유언장을 작성했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게 그 위의 문제하고 연결되는 것이죠? 그러면 갑하고 무, 갑하고 정인데요. 그 경우에 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갑이 있고요. 그 다음 배우자가 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이 죽었죠. 그러니까 직계비서 한 명이 없는 겁니다. 그 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산은요. 14억 원인데 이 14억에 대해서 5분의 2를 하면 되겠죠. 5분의 2.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분의 28억이 되겠네요. 그럼 이게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게 5525니까 5점. 그 다음에 30이 남으니까 5.6억이 되겠죠. 됐습니까? 이거 잘 계산이 안 되면은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쭉 붙여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럴 필요 없죠. 왜? 28억이니까 25로 일단 나눠지잖아요. 그럼 5. 몫이 5고요. 그 다음에 얼마 남아있습니까? 3이 남아있죠. 그럼 5, 6에 30. 이렇게 하면 되니까 5.6억. 그럼 5.6억에 대해서 유류분 청구 절반을 청구하는 거죠. 그러므로 2.8억 또는 2억 8천만 원 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답은 3번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글에 물음에 답하시오. 2009년 1월 갑과 을 결혼식 올렸다. 갑, 딸 A를 출산했고요.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처분을 받았다. 이게 A는 갑이 양육하기로 하고 갑과 을은 협의 이혼하였다. 갑은 병과 재혼하고 혼인신고하였다. 병의 어머니 정이 시골에 살고 있다. 병 A를 양자, 갑, 딸 B를 출산했다. 병은 자신의 재산 중 절반을 재단에 유증한다. 법적 효력이 있다는 유언을 남겨 사망했다. 병의 재산 현황 한 채 5억, 예금 2억, 채무는 없다. 유증, 유언에 의해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기억. 자, 기억은 무엇입니까? 결혼식이죠, 결혼식. 그럼 결혼식이라고 하는 건 혼인 형식적 요건입니까? 절대 아니죠. 혼인의 형식적 요건은 행정관청, 구청에 가서 혼인 신고를 하는 게 형식적 요건. 실질 요건은 근친하면 안 되고요. 중혼하면 안 되고 쌍방간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혼인 연령에 도달해야 돼. 근데 그중에서 형식적 요건은 혼인 신고였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틀리고요. 2번. 니은은 무엇이냐? 니은 갑 딸을 A를 출산하였다라고 합니다. 출산하자마자 행위 능력이 있습니까? 출산하자마자 19세가 됩니까? 아닌 거죠. 할 줄 아는 거 없어요. 단독 법률행위 할 수가 없습니다. 의사 능력도 없어요. 단지 권리 능력만 부여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2번 X. 3번. 디귿. 갑이 양육하기로 하고 갑과 을은 협의 이혼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선생님하고 선생님 부인이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 자식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과 선생님 부인이 이혼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혼을 딱 했어요. 예를 들어. 근데 이혼을 했어? 그럼 선생님 아들을 선생님 부인이 데리고 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선생님 아들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 있는 거죠. 영원히 선생님 아들입니다. 됐죠? 부양 의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비를 보내는 거 아닙니까? 됐죠? 그래서 3번은 틀리고. 4번. 리을과 미음으로 인하여 A와 B는 1대 1.5의 상속 지분을 가지게 된다. 여러분들 A는 양자, 그 다음에 B는 이제 실제로 낳은 자식이죠. 양자, 법정혈족이라든가 내가 실제 낳은 자식이나 똑같이 가져갑니다. 1대 1.
또는 1.5 대 1.5 똑같은 비율이어야 되겠죠. 이거 잘못됐습니다. 5번 비읍에서 병이 재산을 모두 유증해서도 상속인의 유류 문제들을 통해 그 재산 일부를 찾아올 수도 있겠다. 오케이 답은 5번 하시면 됩니다. 비읍으로 인해 유증이네요. 상속 문제에 관한 옳은 설명 보기에서 골라보세요. 기억 법정 상속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갑, 그 다음에 갑 A, B 에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은 받습니까? 아니죠. 직계 비속이 있는데 직계 존속이 왜 받습니까?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리고요. 그런데 갑은 비상속분의 50%를 산하여 받는다. 맞죠? 그래서 갑은 누굽니까? 이거는 이제 배우자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이루어지겠죠. 0.5를 더 받게 되니까 50%를 니은 맞고요. 되게 갑은 재단의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 여기서 절반을 유언을 보냈습니다. 절반. 그러면 아무리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하더라도 절반까지 채우는 거죠. 그러므로 절반을 이미 확보했으므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죠. 디귿 틀리고. 릴 최종적으로 띵띵 재단은 3억 5천만 원을 유증받는다. 맞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 재산을 다 받게 되고요. 5억 더하기 2억 그리고 5억 더하기 2억 중에서 유류분 청구에 의해서 나머지 나가고 그리고 3억 5천만 원까지 유증을 받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유류분 청구 안 해도 됩니까? 당연히 안 해도 되는 거죠. 여기는 유류분을 청구한 경우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심화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사례에서 갑이 병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와 갑이 병이 갑보다 먼저 사망이고 아까 다 설명했던 동시사망의 경우입니다. 됐죠? 이렇게 해두시면 되는데 갑과 병은 버스를 타고 여행을 떠났다가 버스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다. 남은 가족으로는 갑의 미망인 을과 모친 정이 있고 갑이 남긴 유산은 10억 원이다. 병이 가진 재산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시사망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을과 정이 을이 6억 배우자니까 그리고 정이 4억이겠죠. 동시사망이면. 그런데 갑이 먼저 사망합니다. 갑이 먼저 사망했다는 얘기는 무엇이겠습니까? 병이 나중에 사망한 거죠. 그러면 병에게 넘어왔다가 을에게 넘어가니까 이 을이 전액 상속하겠죠. 그 다음 병이 먼저 사망합니다. 병이 먼저 사망하면 직계 비속이 없는 효과랑 똑같으니까 갑의 재산은 정에게 4억 그 다음에 을에게 6억이 가겠죠.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은 아주 간단한데 내용이 그러니까 그 제목으로는 별거 아닌데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할 수 있죠. 유류분과 대습상속 해두시고요. 특히 유류분 신경 쓰셔야 되고요. 여기다 넣어놓지 않았는데 동시사망의 경우 됐죠? 그 두 가지가 아주 출제가 자주 이루어지는 거니까 잘 한번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선생님하고 이제 유언과 상속과 관련해서는 모든 걸 다 정리했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은요 뭘 정리하느냐 부동산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동산 거래와 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정리합니다. 좀 어려워요. 됐죠? 일단 여러분들 여기까지 유언 상속 복습 철저히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부동산에서 또 멋지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